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경상도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요.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공부와 반복과 복습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비문학 독해 독서 자료입니다. 기술 분야인데요. 에어백의 원리입니다. 0.03초의 비밀을 나눈 이 영상에서 에어백에 관한 이야기를 볼수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생활 속의 과학기술이란 제목으로 에어백의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 기술이라도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는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기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을 고민해 볼수 있는 에어백의 작동 원리입니다. 가, 에어백은 충돌 시 관성에 의해 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에어백의 뜻이죠. 자, 에어백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올바르게 시트에 고정되었을 경우 최대 효과가 발휘되므로 안전벨트의 보조장치 역할을 수행한다. 자, 에어백의 역할입니다. 자, 에어백의 뜻과 역할이고요. 자,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안전벨트의 보조장치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비문학 독해 공부를 할때 반드시 해봐야 할 활동이 단락별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도 꼭 부탁합니다. 자, 에어백이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자, 에어백 작동의 기본 조건이죠. 에어백이 충격을 완화해주는 원리를 충돌 시의 상황을 통해 살펴보자 합니다. 자,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과 시간은 반비례함으로써 시간을 늘려준다는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우리의 몸은 자동차와 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의 몸도 운동량을 가지게 되는데,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자, 예를 들어 70kg인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70km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운동량은 77이 490이 됩니까? 자, 490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량은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 변하게 된다. 자,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자, 70kg이 30km로 달릴 때는 210이 되잖아요. 여기 운동량이 이렇게 490에서 210, 이만 얼마입니까? 자, 270의 변화량이 있었죠. 자, 충돌 전의 운동량에서 충돌 후의 운동량을 뺀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자, 490에서 210을 빼면은 280이네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충격량은 충격력에 충돌한 시간을 곱한 값이다. 자, 운동량이 바로 충격량이고요. 자,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과학이나 기술 분야는 어떤 추론보다는 정확한 문장의 해석이 필요한 지문입니다. 자, 충격력은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하는 힘이고요. 시간에 따라 또 변합니다. 자, 충격량이 1초에 충격을 주는 것하고, 자, 1분에 충격을 주는 것하고, 아마 차이가 있죠.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실제 승객이 받는 힘이 충격력으로 물체나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말한다. 자, 충격량의 뜻이죠. 자, 승객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정하므로 충격량 또한 일정한데, 충격량은 일정하다는 뜻이 여기 나옵니다. 승객이 충격을 적게 받으려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여주어야 한다. 똑같은 100이라는 힘을 받을 때 10초에 받느냐 또는 1분에 받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10초에 받으면 피해가 크다면 1분에 받으면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수 있겠죠. 자, 충격력은 시간이 길수록 약해집니다. 자, 같은 힘을 야구배트가 공을 맞힐 때 0.1초 만에 맞으면 공은 멀리 나가지만 같은 힘을 10초에 준다면 바로 앞에 떨어질 겁니다. 즉,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과 충돌 시간은 반비례하므로 충격력을 줄이려면 충돌 시간을 늘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역은 사람이 차체에 충돌한 시간을 길게 만들어줌으로써 사람에게 가해지는 단위 시간당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 에어백이 충격을 감소시키는 원리는 힘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자, 에어백은 사람이 차체에 충돌한 시간을 길게 만들어 사람에게 가해지는 단위 시간당 충격량을 감소시킨다. 자, 충격을 완화해주는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어떻게 될까? 자,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에어백의 종류와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정면 에어백에서는 대체로 정면에서 좌우 30도가 넘으면 작동하지 않겠죠. 자, 이내의 각도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20에서 30km 이상일 때, 자, 20km 이하의 10km나 10km가 되면은 에어백이 터지면 안 되죠. 자, 에어백은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될 때 터져야 될 겁니다. 자, 에어백 작동 조건은 좌우 각도와 또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효 충돌 속도란 자동차의 충격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10km로 주행하다가 충돌로 70km로 감속되었다면 유효 충돌 속도는 40km죠. 자, 결국 20 이하이면 작동하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작동하겠죠. 자, 유효 충돌 속도의 의미와 예입니다. 자, 에어백의 작동 조건입니다. 좌우 각도와 유효 충돌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정면 에어백은 대체로 정면에서 좌우 30도 이내의 각도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20에서 30km 이상일 때 작동합니다. 자, 에어백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충돌 센서와 전자 제어 장치가 차량 충돌 시 전달되는 충격량을 감지하고요. 충돌 센서와 전자 제어 장치는 충돌 과정에서 자동차의 감속 변화에 따른 가속도의 값을 분석하여 자동차의 충격량을 검출하는데, 그 값이 충격 한계 이상일 경우 전자 제어 장치가 가스 발생 장치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에 따라 발생된 질소 가스로 인해 에어백은 순식간에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어백의 작동 과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충돌 센서와 전자 제어 장치가 충돌 과정에서 자동차의 충격량을 검출하여 충격 한계 이상일 때 질소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에 팽창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에어백은 정면 충돌에서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어 상당수의 국가에서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 에어백의 효과죠. 부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개발된 에어백이 오히려 승객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에어백이 승객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충돌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 에어백의 문제점, 한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런 문제점을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에어백에는 결국 양면성이 있죠.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승객의 위치와 무게, 안전벨트의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충돌 시 에어백의 팽창 속도를 조정하거나 체중이 일정한 수치 이하일 경우에 에어백의 작동을 차단하는 스마트 에어백과 같은 새로운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자, 새로운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어백의 효과와 한계에 따른 개발 동향입니다. 자, 에어백은 승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승객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입니다. 활동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 입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교재에 없는 문제죠. 자, 비문학 독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독해 지문을 읽고 단락별로 내용을 요약하고 또 주제를 파악해보는 활동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안전벨트의 보조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에어백은 사람이 차체에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 사람에게 가해지는 단위 시간당 충격량을 감소시킵니다. 정면 에어백은 대체로 정면에서 좌우 30도 이내의 각도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20에서 30km 이상일 때 작동합니다. 충돌 센서와 전자 제어 장치가 충돌 과정에서 자동차의 충격량을 검출하여 충격 한계 이상일 때 질소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이 팽창하게 됩니다. 에어백은 승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승객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장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주제는 에어백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원리 및 에어백의 작동 조건과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의 활동은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EBS 교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 해설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익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에어백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본문 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